자, 정우 씨. 네. 저랑 기타를 들고 같이 네. 있습니다. 옛날 생각나네요. 한 아. 10년 전에 저희. 근데 와. 그때는 네. 아, 이것도 뭐 내가 비욘드 들고 있으니까 뭔가 비욘드 새로 나왔나 그런데 아닙니다. 네. 제가 오늘 그래도 감히 정우 씨하고 이렇게 또 기타를 맞잡고 지난번에 요거 찍으셨잖아요. 네. 아, 이것은 복스사의 네, 요거, 엠플러그 3 아닙니까? 요거. 네. 어, 이게 좀 각도 조절도 돼. 네. 180도 휘어져. 네. 요 제품을 찍으신 걸로 압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무한도전? 무한도전일지 모르지만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. 네. 오늘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의 주제는 팬더 시뮬레이터의 지금 US 실버 제품을 오늘 우리 정 시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네. 요게 이제 팬더 프리스톤 같은 사운드래요. 네. 예, 요거랑 이제 똑같은 시뮬로 이 안에 이제 예. 같은 비슷하게 생긴 예. 녀석이 있습니다. 팬더 앰프 시뮬 최강자와 그다음에 최가성비로 이제 예, 저렴한 가격에 이 드라이 소스가 지금 정말 비교체형 극가극이 되지 않을까. 예, 이거는 예.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볼륨 그냥 다 편하게 텐텐텐입니다. 네, 텐텐텐. 네, 올텐. 이게 보시면 나름 그래도 이런 느낌. 예, 이게 클래스의 방식이 지금 크래커된 사운드와 예. 저도 똑같이 맞춰놨는데. 자,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들 한번 눈 감고 들어보세요. 이게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팬더 앰프 헤드에다가 캐비넷 시뮬레이터를 지금 걸어놨는데 얘는 흡사 약간 ADA 그러니까 아날로그 캐비넷 시뮬레이터 있잖아요. 예, 페달로용으로 된 얘는 뭐 약간 디지털화된 캐비넷 시뮬레이터 건소리 얘는 아날로그 캐비넷 시뮬레이터 누가 좋은 거예요? 그러니까 맛이 아날로그 캐비넷 시뮬레이터 단 맛이에요. 그죠? 예. 그래서 저도 지금 아 이게 가격 차이가 몇 배입니까? 물론 이 가격에 팬더 앰프만 딱 하자면 얘도 가격으로 따지면 얘하고 이겼을 때 가격 차이 많이 안 날 수도 있어. 예, 각계의 가격으로 했을 때 하여튼 이 수백만 원짜리하고 근데 확실히 현장에서 느껴져요. 저는 이제 팬더 앰프 헤드에다가 옥스 건소리 이쪽은 팬더 앰프 헤드에 뭐 팔모나 ADA 예, 이런 약간 옛날 캐비넷 시뮬레이터 건소리 예. 이게 3잖아요. 그래서 이걸 수입하시고 그러신 분들이더라고요. 한번 이게 엄청나게 좋아졌다. 혹시 비싼 거랑 한번 비교를 해봐도 아니, 처음에 우리가 아 말도 안 돼요 그랬거든. 근데 또 재밌을 것 같잖아. 그래서 이 팬더 어떻게 시뮬에 어떻게 보면 강자라고도 볼 수 있고 세계관 최강자를 갖고 나오신 그리고 얘는 제일 싼 팬더 앰프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복스 얘가 얘 소리에 30%만 따라가도 얘는 미칠 게 없는 애 완전 성공한 거죠.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건 그러면 예. 얘네가 너무 남는 장사 아니야 이 아, 복스가 그러니까 정말 아주 심도 있게 잘 이제 시뮬레이팅을 했다. 아. 자 그러면 우리 정우 씨의 어떤 손맛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정우 씨가 뭐 하나를 얘로 한번 쳐주시고 얘로 한번 쳐주시고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그러니까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나온 게 정말 그분들이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목소리에 힘을 줘서 이게 소리가 예전 거랑 아예 다르니까 맘 놓고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되고 드라이 소스가 세계강 최강자급으로 나오니까 이 정도면 아주 성공했다고 사실 뭐 얘랑 해보란 소리는 안 했습니다. 근데
뭐지? 막 이런 느낌을 바랬거든요. 네. 예, 그런 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즐겁고요. 네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저희가 AC30 한 마리 몰고 오겠습니다. 아, 네, 좋습니다. 네. 네. 자, 복수를 저희가 장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. 네. 네. 이번에는 제가 톱마스터의 복수를 가지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정우 씨가 그 복수사의 복수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AC30. 복수사의 복수 시뮬과 팬더사가 만든 복수 시뮬. 아, 근데 제가 또 톱마스터 유저 아니겠습니까? 네, 근데 이 톱마스터가 제가 들어본 AC30 시뮬 중에 가장 훌륭하거든요. 그래요? 예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게 복스 AC30입니다. 예, 이거를 톱마스터 사운드로 지금. 톱마스터예요. 이게 그 복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자, 그래서 보면은 아, 딱 복스 느낌 나나요? 돈값을 하네 역시. 예. 아, 돈값이라고요? 예, 돈값을 한다고요. 아, 그래. 자, 그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. 네, 앰플러그. A만 10만 원도 안 되는 이 앰플러그 소리 과연? 예. 아까 또 얘기했지만 왜 이걸 찍는 이유를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되게 비슷하네. 그러니까 네.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뭔가 되게 그 아날로그틱한 드라이함이 있어요. 지금 이게 정말 좋은 드라이 사운드긴 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C30의 캐비넷 시뮬이 아날로그 캐비넷 시뮬 있잖아요. 네. 옛날 거 진짜 막 팔머 이런 거 건 소리 지금. 그러니까 이 캐비넷 시뮬레이터가 여러분들 막 옥스 이런 제품들이 디지털 그게 외관만 빈티지하고 디지털 제품이거든요. 근데 이제 아날로그 캐비넷 시뮬레이터들은 그 하나의 그 미세한 설정이 아니라 그냥 똑딱이로 이제 하나씩 변하는 거죠. 그렇죠. 예.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눈 감고 이걸 듣는다. 그랬으면 저는 아무 가격 안 따지고 소리 질감으로 따진다 그러면 저는 이쪽을 택할 것 같아요. 그 질감이 물론 복수사에서 만든 자기네 거니까 절 잘할 수 있겠지만 얘는 그래도 뭔가 좀 힘 빼고 쳐도 질감이 좀 되게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걔는 뭔가 날 것의 느낌이 있네. 아, 살짝 그렇죠, 그 남자의 느낌이 있네. 그, 그래서 정말 앰프를 대고 이렇게 치는 그 뒤에서 뭔가 땅땅 쳐주는 느낌 있잖아요. 뭐 선풍기를 한번 틀었다 놨다 하는 그런 거 하면은 진짜 앰프가 쳐지는 그런 느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우리 정우 씨가 네. 요것도 한번 소리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? 뭐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. 알겠습니다. 그래가지고. 그러니까 한번 잠깐 우리 정우 씨의 잠깐 비교 영상 듣고 오겠습니다. 네. 또 나오네. 그러니까요. 이게 가격 차이가 26배라고 하셨지만 얘는 근데 복합기니까 멀티 이펙터잖아요. 예, 얘는 굉장히 단순하고 얘도 뭐 멀티긴 한데 굉장히 단순한 헤드폰 앰프인데 뭐 크게 엄청난 그 갭은 없다. 예. 정도로. 아, 진짜 좋다.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어요. 얘가 어느 정도의 소리 퀄리티가 나오는지 사실 궁금했거든요. 예. 자, 여기에는 또 그래도 지난번에 하셨죠. 이거 누르면 뭐 나와? 궁딱 예, 나오죠. 리듬 머신 한번 예. 틀어볼까요? 지금 한번 틀어볼게요. 어우, 좋네. 오, 이걸로 뭐 아리랑 칠라 그러는 거예요? 좀 빨리 해주세요. 네. 뭐 던져볼게요. 원, 투, 쓰리.
그거 같지 않아? 뭐 아, 예. 루프. 예. 지금 루프 돌려서 한 그런 느낌으로 예. 기타 한 대로 예. 그런 느낌도 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아까 들렸던 아, 그 아. 이제 또 따로따로 영상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혼자 또 집에서도 박자 틀면서도 놀 수 네. 있는데 진짜 복스 H30은 아직도 엄청난 가격입니다. 네. 특히 빈티지는 더 비쌀 거고 이런 비싼 게 없어서 뭐죠? 톤캡처라고 그러죠. 네. 그걸 못 하더라도 얘가 다 해주니까 얘도 아까 훌륭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요거 한 4개 사면은 나 4개 앰프 여기다 들고 다닙니다. 앰프나 4개 갖고 다니는 사람 네. 허리띠에다 하나씩 꽂고 다니세요. 네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. 연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하여튼 저희 오늘 정우 씨와 함께 한번 미련한 도전이었습니다. 아 근데 너무 재밌는 PD님이 기획을 되게 재밌게 예, 하셨네요. 그러게요. 이런 재밌는 것들을 계속해서 네.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. 네. 저희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